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일을 안 알려주시죠. 아, 그래요?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남편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 쓸 데도 없이 자꾸 욕을 해서 근데 그게 좀 너무 저에게 스트레스여가지고 그걸 줄일 방법을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 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운동을 시키라고 해가지고 운동도 끊어주고 저희가 애기도 있거든요. 애기 독방 육아도 시켜보고 그랬는데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해결책을 찾다가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 문제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니면 해결 방안을 두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도 알고 싶고 이걸 줄일 방법을 찾고 싶어요. 부적을 써야 하는지 붓을 해야 하는지. 뇌조상, 응? 이 뇌조상 중에 보면은 이게 파고들다 보면 청충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청충기가 유독 많은 집안이다. 특히 결혼을 못하고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욕정을 자손들로 인해서 푸는 경우들이 있고 이거는 되게 좋은 예시예요. 아니면은 나쁜 예시는 이걸 점점 좀 심해지면 이제 공방이라서 별거를 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둘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불같이 타올랐어. 뭐든지 시도 없이 시식어요. 이거는 본인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숨은 빙이라는 게 가장 무서워요. 내가 인지를 못해요.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인데 다만 뭐냐? 이쪽 청춘년과 저쪽 청춘년과끼리 붙은 거예요. 떼줘야 돼. 떼줘야 되는 거고 각각 청춘이 예를 들어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잡아줘서 영혼 결혼식을 하던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줘야지 좀 이걸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청춘연가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혼자였지만 그 다음번에는 친구가 있을 거고 친구의 그 친구도 있을 거고 계속 불러들이잖아요. 그럼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다 보면 일이 그니까 더 커지지. 그럴 바에는 청춘연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영혼결혼식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의식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하기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좋은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공방이 되어 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애기 있는 집들은 이거를 저는 고쳐서 닦아서 쓰라 그래요. 이거는 남편이 본인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 청춘 연가가 좀 막내를 좀 많이 한다. 그러다 보면 이런 형국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시켜주면 괜찮아지나요? 그렇죠. 영혼결혼식을 시켜주고 이제 좀잘 가셔라. 왜냐면 연가들끼리도 있잖아요. 썸을 타고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요. 우리 두 분은 정말로 행복하게 예쁘게 알콩달콩 살수 있는 부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참고는 하셔라. 응?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그런 상태니까 이해를 하고 하시라는 거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생각을 좀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려는 조금 해야 된다. 아, 내 남편이 이래서 내 남편도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제가 거절을 하면은 완전히 다른 데서 풀까 봐 걱정이었는데 그게 청춘형이 들어온 거는 그런 걱정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 데서 풀 수도 있어요. 청춘기들은 그런 게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내 눈앞에 있는 거는 내 섹시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줄기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다고. 응?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고쳐서 닦아서 쓰시라. 알았죠? 네. 그럼 청춘형 결혼식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안 오셔도 되니까, 제대로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하셔도 저는 무관하니까, 제대로만 해서 잘 보내시면은, 네, 좀 마음을 예쁘게 가지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어떤 일로 왔을까?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오, 말 못해 동안인데. 생일은? 신랑은? 뭔가. 별일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식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네. 별일 문제 없어. 가식 때문에. 별일은 문제 없어. 왜냐하면 가장 이랬잖아. 그런데 동갑인데도 서로서로 존중해 가면서 잘하고 있다 소리 나오고. 자손이 애미긴다 소리 나와. 자손 때문에 뭐 그런 같은 거 거죠. 자손 때문에 왔다. 맞아요. 자손은 몇 살인데? 지금 20살 된지 생일은? 이름은? 자손 때문에 애난이 많았어. 그러니까는 방울 소리는 나쁘지 않다. 좋다. 그러면 보자. 어떤 이자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손이 작년에 운기가 안 좋아서 이래 보면은 공부하고 있어? 네, 맞아요. 아직도 학교 안 갔어?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아직. 아유,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다 소리 나와. 이게, 그러면은 재수야. 네, 재수요. 와, 근데 머리 진짜 똑똑한데. 아니, 얘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공부 뭔가 잘해. 수능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수능 반에서 전에 1등, 1등, 전교에서 1등 해야 아니, 되는 그한 애들. 번은 놓친 적도 없고 어렸을 그렇지. 때부터 그래. 원래 맞아. 공부를 잘해가지고 평생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솔직히 전에 보는 시험들도 다잘 봤거든요? 근데 수능만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원래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걱정이 없었는데 딱 그때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따지고 보면 운기가 안 좋았지. 아, 운기가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저기 뭐야 따지고 보면은 저기 뭐야 그 삼재였잖아. 그래갖고 삼재여가지고 올해 나가는 삼재. 그런데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했던 엄마들이 오히려 방심을 해버렸어. 우리 아이가 잘하니까 작년에 붙을 거야. 네 그럼 걱정이 없을 그럼 거예요.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울고불고 온 엄마들이 많았어 나한테. 올해 떨어지면은 이 자손은 어쩔 수 없다. 3수, 4수 가야 된다. 무조건 이 자손은 지가 원하는 대학교로 들어가야 돼. 올해 떨어지면요? 무조건. 아유, 근데 아까 방울소리 좋다 했잖아. 어떡해. 네. 우리 저기 이 자손이 한번 떨어져서 굉장히 놀랬을 거야. 놀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 눈에는 보기에는 성이 안 찬다, 그치? 혹시나 또 그렇게 될까봐. 아, 이 자손이 올해는 우리 엄마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열심히 한 만큼 운이 없어. 그래서 운을 조금 받아줘야 돼. 올해도 운이 없는 거예요? 올해 나가는 삼재잖아. 그런데 나가는 삼재니까 이 나가는 삼재에서 하반기 운에는 내년에는 22세라서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나가는 삼재 때 차라리 나 나갑니다. 삼재가 그러고 나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운을 좋게 좀 받들어서 이 자손이 좀잘 되게끔 엄마가 빌어줘야 돼. 다 필요 없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이 아가 뭐 될까 보니까 이 자손은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해서 남을 대변하고 공무원 전문직 사주예요. 그럼 뭐냐면 사자가 들어가야 돼. 맞아요. 이과단 말이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을 갖다가 챙겨줘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 사주. 그럼 뭐냐면 사자는 정해져 있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그렇지. 맞아요. 지금 원래 서울대 의과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쪽으로 가시면 이 자소에는 법대도 그러니까 둘 중에 과가 맞으면 가는 건데 저기 뭐야 사자 돌리는 애들은 그 영향을 가야 됩니다. 사주는 그런 사주야. 아니, 운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운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돈 걱정은 사실 최근 다시. 그렇고 신랑은 이래 보니까 사업하네. 저 맞아 사업하는데 진짜 어떻게든 뭐 구슬 보는 거는 뭐 빌던지 정말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진님이 진짜 작년에 있었어야지. 그래, 작년에는 허기야 뭐 저기 뭐야 공부 잘하니까 당연히 갈 정말 줄 네, 알았다. 그때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일찍도 왔다. 일찍도 와서 올해 3반기부터 와가지고 이게 조인 가슴에 와가지고 엄마들이 일찍 와가지고 빌어주고 백일기도 들어가고 연병을 해야 되지. 지금 이제 바짝 한달 임기 놓고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어떻게요 막 어떤 엄마들은 막 이렇게 학교까지 적어 갖고 와 나한테 적어까지 와가지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임박해가지고 막 오늘 엄마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빌어가지고 일단은 이자손은 지금 안 되는 애들은 안 돼. 하지만은 이 똑똑한 애들은 된단 말이야. 뭐든지 와가지고 해주세요 하고 무조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에 도달을 해야지만 우리가 운을 딱 쳐서 올라가거든. 이 자손은 치면은 올라갑니다. 아까 방언술 좋다 했잖아. 올라가. 올라가서 저기 뭐야. 그럼 뭐냐 운 받아주면 돼. 운 받아주면은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야 이 자손 잘 되게 저기 뭐야 그거 재수 좀 주세요 재수 주세요 하면은 괜찮아. 이게 뭐냐면은 저기 뭐야 이때까지 내가 불안한 마음에서 갔단 말이지. 받아준다 소리나 운 받아주면 괜찮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자손이 사주가 센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많이 빌어줘야 된다. 자 박신의 집안 신신의 집안이 얼마나 가중이 세냐고. 그리고 여기 저기 뭐야 우리 신랑 저기 뭐야 그거 남편 우리 대주 집안에서도 많이 빌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잘 되잖아. 그런데 이래 보니까 신랑 있잖아 남편은 몰래 어디 다니는 것 같아. 남편이요? 그래서 저기 뭐야 사업이 이 집안을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이게 신랑은 몰래 좀 자기가 좀잘 되게 좀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한 걸로 나와. 아, 많이 빌려 다닌다고요, 어어 남편이. 정치 정치요 정치. 근데 얘기 안 해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원래 근데 제가. 사업 남자들은 자기만 잘 되게 빈다. 아. 그러니까 사업은 잘 되지 돈은 있지. 그 뭐야 엄마는 이자손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야. 똑똑하고 해외에도 나갔다 와야 돼. 해외에서도 해외에도 나가서 거기서 전문적인 것도 스펙을 또 쌓고 들어와야 돼. 제가 빌기만 하면 아들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무조건 빌기만 한다고 다 니나게나 다돈 들고 와서 뭐 구태주셔야지만. 그런데 운기를 봐야 돼. 이 운기에서 올라가는 운기가 있는데 여기서 빌어줘서 딱 치고 가면은 괜찮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간절하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 빈다 그러면 빌고 나서도 수능 떼기 전까지는 열심히 같이 마음속으로 많이 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자손은 자 작년에도 갈수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소외대만 안된 거지 나머지 대는 아들 다른 데는 다 됐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기만 안 됐는데 아들이 또딱 거기를 가고 싶은 건 가게 되면 있고 자존심 욕심도 있었고 자존심 있지 그치? 자존심 있으면 당연히 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잘 보고 잘해서 미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뭐 이게 열심히 빌고 운이 없어서 그런 거된 거니까 하면은 이 자손은 된다 소리 나와. 똑똑해? 근데 얼마나 착하냐, 그치? 맞아요. 똑똑하고 우리 여기 엄마는 다 걱정이 없는데 원래 신은 두 가지 안 준다. 하나가 잘 먹고 잘 살면 자식에 대한 애안도 가고 남편에 대한 애안도 가는데 이 집안에는 우리 여기 자손만 잘 되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빌어서 잘 되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Hello. 안녕하세요. 젊은 친구네. 우리 집은 젊은 친구 잘 만나.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생일은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예. 지금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1년 정도. 1년? 예. 지금 그럼 같이 살아요? 동거에? 예. 결혼을 할 거예요? 두 사람이? 저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여자친구 행동이 너무 좀 여기가 올해가 두 사람이 부부라고 치고 연인이라고 치면 공방이 들어와 있어요. 헤어지거나 최대 고비예요 올해가. 내가 이별을 한다든지 가슴 아픈 일을 겪는다든지 해서 한번 치고 넘어가는 운이 되고 이 여자분은 올해 스물아홉 나가는 삼재에다가 재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왜냐면 네 정신, 내 정신, 반 정신 그러니까 남의 정신으로 사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수가 사놨고 나도 수가 사놨고 나는 올해가 넘어가면은 괜찮지만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내년 후년까지 3년 풍파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주 팔자는 우리 같은 가물이 많아요. 우리 같은 신기. 응. 끼가, 우리 같은 신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격상으로 보면 되게 다혈질일 거예요. 예. 훅 올랐다, 훅 식었다가, 변덕이 죽고 듯 했다가, 잘할 땐 또 나한테 무지하게 잘해. 정말 왜냐면 간슬게 다 빼줄 정도로 되게 잘해. 그런데 한 번 또 내가 신통이 나면 또 왜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그냥 흘러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 잘 맞춰가는 스타일이야. 자, 내가 한 가지 내가 본인에 대해서 한번 내가 특징을 얘기해 볼까요? 본인은 이 여자 만나서 성에 눈을 뜬 남자야. 잘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지? 예. 이 여자를 만나서 성에 눈을 떴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곰 같은 것하고 못 살아도 여우 같은 거는 잘 산다고 하잖아. 여우 같은 데가 있어. 근데 이 여자의 이 여자의 뭔가가 왜냐면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잘 식어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좀 제가 빌려준 돈도 있고 해서 근데 이 친구가 빚이 있다고 해서 저는 안 봐도 비디오가 써. 근데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왜냐면 지금 아주 꼭 미친년 같아. 한참 집에 안 들어오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술 냄새도 좀 풍기고 근데 뭐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는 정확히 또 얼버무리더라고요. 주댕이도 고급이요. 주댕이도 고급이라고. 허세가 있다 이 소리야. 쓰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고급으로 놀고 그런 거 좋아한다 이 말이야. 지금은 올해가 지금 이 두 사람이 헤어지냐 마느냐는 기로에 딱 서 있어요. 내가 올해가 지나가서 결정이 뭔가 난다고 하면 나는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겠지만 물론 내가 이 여자와 같이 계속 갈 경우에는 앞으로 2, 3년이 되게 본인이 머리가 복잡스러워져요. 혹시 그럼 이제 근래에 많이 이 친구가 식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혹시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생기거나 원래 도둑점하고 바람점은 안 봐주거든. 우리 집에 도둑 맞았는데 누가 훔쳐갔겠어요? 라고 도둑하는 거하고 우리 남편 바람 났어요? 우리 여자친구 여자 뭐 마음에 바람 났어요? 라고 물은 바람점은 안 봐줘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신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쏠려 있다기보다는 하나에 딱 그래서 이거 여인이다 100% 바람이다 라기보다는 본인이 주위를 잘 살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다 쓰지만 돈을 더 이상 쓰지 말고 돈을 지금 빨리 회수를 하는 게 좋아. 돈을 이제 빚이 좀 어려운 게 있다고 해서 도와준답시고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면 빚이 어디 가서 어떻게 졌는지 누구한테 얼마나 졌는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돈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왜냐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한 거는 뭐 차용증을 받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내가 간 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두 사람이 동거까지 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고 동기까지 간다는 부부나 다름이 없는 관계고 안 그래요? 그리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 상황이었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라. 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나도 진실해야 되고 저 사람도 진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냐면 모든 게 다 수수께끼예요. 본인이 아는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물론 둘이 헤어지자고 하면 뭐 헤어지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돈이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돈이 1,200도 아니고 나 먹고 떨어져야 할 돈도 아니고 네가 어? 무슨 뭐 밥도 아니고 돈 1,2천원씩 2만원씩 왔다 갔다 한 건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치고 넘어가고 내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자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남자는 여자 덕이 있어야 돼.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잠시 잠깐 나가 내가 미쳤었다 봐 뭐 미안해 나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그리고 내가 또 받아준다고 치면 또 언젠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작가가 내가 비리비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주예요. 그럼 난 그때마다 또 상처를 다 받아야 되고 돈은 돈대로 쳐들어가야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또 가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내가 헤어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진작에 얘기를 하면서 그럼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을 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여자 또 만날 수 있어. 알았죠? 예, 있습니다.